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특별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언뜻 보면 요즘 유행하는 식물원 카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미래 농업 복합 문화 공간으로 스마트팜과 양식장, 카페, 식당과 베이커리와 북카페까지 갖추고 있는 종합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곳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있는 식당, 지역민의 문화생활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곳이 한적한 농촌이라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 공간은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쇼룸이고요. 스마트팜 농업회사가 운영하는 이곳은 신기술을 도입해 미래 농업인을 위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며 농업과 농촌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이쪽에 있는 수조에서 장어가 배설물을 이제 놓게 되면 그 배설물이 양액화되면서 약간 일종의 발효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돼서 이쪽에 식물이 흡수를 하면 다시 물고기한테 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이제 아쿠아포닉스입니다. 그래서 이 농법을 활용한 스마트팜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키운 방식의 채소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직접 재배하는 것을 보며 소비자들은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자동화 요소가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 혹은 농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 되면 좋겠다, 자동화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 있는 농장이고요. 일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스마트팜 아니요 물어보면은 웬만해서 다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알려주려 해도 이제 ICT 기술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켓 농업에 좋은 마케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다양한 친환경 채소들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한 끼를 책임지는 샐러드로 맛있는 케이크를 장식하는 허브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커피 맛도 너무 맛있고 여기 파는 케이크나 이런 샐러드도 다 맛있는데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내부 공간이나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뭔가 그런 점이 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곳은 핵심 공간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며 생명력을 간직한 곳인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은 스템가든이라고 하는 이제 식물원인데 카페 옆에 있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 혹은 문화적으로 여러 컨텐츠들이 진행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요. 탁 트인 내부가 매력적인 스템가든에서는 다양한 식물을 감상하며 스마트팜으로 재배한 채소를 먹을 수 있고 때론 사색을 즐길 수 있으며 식물이 주는 좋은 기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간 내에서 스마트팜이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고 기존의 농촌과 농업에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농촌에서 문화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어떻게 창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숲속 같은 이곳을 거닐다 보면 한편의 전시물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멋지게 차려입은 인형들과 재활용 의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 문화 기획단이 따로 있는데 그 문화 기획단 내에 또 지역 대학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여기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도 했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나 혹은 지역의 문화인들 그리고 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무료로 전시나 공연이 열리고 갑자기 클래식 공연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방문객 덕분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민분들의 좀 자랑이 되어가고 있는 약간 그런 피드백들을 들었는데 이제 돌잔치나 결혼식을 할 곳이 여기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든지 혹은 어르신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신데 이 진천이 고향이신 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여기에 이렇게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진천에 이런 곳이 있어서 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넓고 단정하게 정돈된 공간 곳곳을 활용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국내외 유명 건축가 디자이너가 참여해 미래 농촌 주거 형태를 전시해 놓기도 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하죠.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농촌에서 살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숙소에서 숙박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이제 산책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여기 온실 안에는 이제 스마트 팜이랑 저희 체험 농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하면 안전하게 나만의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이런데 일하시는 젊은 사람들도 꽤 있어서 이런데 그런 카페가 생긴다면 그래도 여가 시간이나 이런 거 보내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유입시켜서 농업이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 농업이 멋지다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요. 기술과 문화가 연결된 미래형 농촌사회. 스마트팜 연구시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까지 농촌에서 펼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넣어 농촌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이곳에서 미래의 농촌을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네가 정말 예쁘네요. 예, 부소 마을은 5만 년 전 문숙 천돌국 지역에 특이하게 분지형을 이룬 자리에 마을이 자리를 잡은 마을입니다. 예, 인구는 한 어느 정도? 지금 한 48명 정도. 그리고 이 마을에는 꿀참나무, 백나무, 너티나무와 같은 노구수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늘은 평야를 가르는 하천 뚝에 뿌리 내린 합천 부수리 꿀참나무는 2000년 합천군 보호소로 지정되었는데요. 키 25m에 가슴 높이 둘레는 5.3m이며 넉넉한 가지 펼침은 30m나 됩니다. 꿀참나무는 조경용이나 관상용보다는 생활목으로 더 많이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천연기념물과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는 노구수는 많지 않습니다. 국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꿀참나무는 겨우 세 그루에 불과하죠. 그런 의미에서 크기와 건강함, 아름다움까지 고루 갖춘 합천 부수리 꿀참나무는 엄청난 문화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큰 구참나무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지역에 예. 이렇게 거대한 구참나무가 있을 줄 생각 못했어요. 예. 구참나무는 소나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산림을 이루는 참나무과 대표 수종이죠. 예. 그래서 이 꿀밤나무로도 더 잘 알려져 있으니까 열매가 되는 도토리로 예로부터 이제 묵을 쏘아 먹었고 이게 코르크가 두껍게 이렇게 네. 발달하니까 껍질이 탄성을 가져서 보온 효과가 있다 그런 거예요. 보온 효과가 있으니까 산촌 마을의 굴피집 예, 예, 지붕을 예. 있는 소재로 쓰이기도 했죠. 아, 그 굴피가 굴피나무의 굴피가 아니네요. 예, 네, 그렇죠. 이게 꿀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지붕을 이었으니까요. 네. 이 밖에도 뭐 이렇게 장작, 또 참숯, 네. 또 버섯 재배목으로도 쓰이고 또 가구재, 네. 또 코르크 백마개까지 아. 이제 생활 곳곳에서 네. 오래도록 다양하게 쓰여왔으니까 인류의 오랜 친구가 되는 네, 나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부자 그리고 나무가 많다는 여기 부수리 마을에는 이 꿀참나무 말고도 백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아카시나무, 또 백오동이 노고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하는 이런 노고수들은 농촌 경관을 이루는 동시에 미규를 조절함으로써 쾌적한 삶을 만들어주죠. 그런 만큼 앞으로도 잘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을이 예쁘고 또 여유로운 느낌이 조금 드는 게 이 구참나무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늘뿐만 아니고 먹을거리까지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여유로운 그런 풍경을 자아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천군에 뭐 계속 살았는데도 이 굴참나무 여기 적중에 굴참나무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발견했습니다. 합천군에도 각 동네마다 노고수가 제법 있을 듯 합니다. 그 나무를 우리 국민들이 잘 가꾸어서 오래오래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의 선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사과입니다. 특히 경북 문경은 그 재배 역사만 무려 100여 년. 백설공주도 반할 수밖에 없는 문경 사과의 매력을 알아봅니다. 찾은 곳은 문경의 한 사과 재배 농가. 가을 볕에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가 먼저 반겨줍니다. 와, 사과가 주렁주렁이네. 오, 저 이렇게 사과가 많이 달린 거 처음 봤어요. 이야, 오. 경북 문경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 특히 여러 품종 가운데 독보적 1위를 차지한 사과가 있는데요. 오, 사과 너무 예쁩니다. 이야, 예쁘다. 사과 예쁘죠?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사과가 제 얼굴처럼 너무나 예쁜데요. 이거 사과 이름이 뭐예요? 감홍사과입니다. 감홍은 한자로 보면 달감자의 붉은 홍자. 오. 예, 그래서 감홍입니다. 아니, 사과 모양만 예쁜 줄 알았더니 이름도 너무나 예쁜 사과였네요. 우리 감홍사과는 사과계의 입니다.
마지말에 과일계의 명품 문경의 가몽사과는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좋은 기후 조건 덕분에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어, 근데 회장님. 예. 지금 수확철 아닌가요? 저 지금 계속 사과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도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소지를 하고 당도를 이렇게 충분히 올리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사과를 따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워낙 인기라서 이맘때만 생과로 즐길 수 있는 감홍사과인데요. 귀한 대접을 한 몸에 받는 만큼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법이죠. 일단 감홍사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 오면은 이 현지에서 바로 따서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 아직 수확철이 아니라서 그건 못했어요. 아쉬워요. 인경하면은 그 아시잖아요. 햇살 좋고 바람 선선하게 잘 불어오고 정성도 많이 담겨있다고 느낀 게 우리 농민들께서 진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수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못 먹었지만 조금 더 뒤에 나올 감홍사과가 너무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일반 사과보다 더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감홍사과의 특징. 여기에 평균 20브릭스의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아직 사과가 익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과연 이 사과의 당도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어? 당도 측정. 야! 비파괴 당도 측정입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덜 익은 사과로 찔러보자는 진념이랄까요? 과연 측정 결과는? 회장님, 예. 이 정도면 수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측정은 충분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더 잘 익어서 우리 축제에 내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 마세요.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도 검붉은 자태로 K과일 시장을 평정할 감홍사과를 기대하며 아듀. 여기서 잠깐, 어떤 품종이든 문경에서 난 사과는 꿀사과라는 사실을 밑줄 쫙! 특히 사과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제가 문경을 왔는데 사과를 못 먹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여긴가? 어? 사과 본연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디저트 생산이 한창! 우와! 여기 사과가 있네, 있어! 오, 드디어 제가 사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 어머,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사과 먹으러 제가 왔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문경 사과를 이용해서 동계건조 사과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오, 사과칩! 요즘 소비 트렌드는 안심 먹을 거리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리얼 사과 100%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척한 사과에 씨를 제거하고 통째로 슬라이스한 다음 동결 건조하면 끝!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보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과래요. 대표님, 사과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예, 대략 4일 정도 걸리고요. 100시간 걸립니다. 100시간 네, 동안 그렇습니다. 문경 와서 아직 사과를 못 먹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니까요. 네. 저는 고소한 과자 맛일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과의 향이 그대로 담긴 그냥 건조가 된 진짜 사과가 났었네요. 저희 문경 사과를 이용해서 정품 사과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이나 맛이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건강식 그리고 사과칩으로 아주 인기가 좋은 저희 사과칩입니다. 보기 좋은 사과가 먹기도 좋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겠죠? 지금까지 이런 간식은 없었다. 이것은 사과인가 과자인가? 이거는 과자가 아니에요. 과자 같은데 과자의 식감인데 그냥 과일. 우리 과일 좀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깎아 먹기도 귀찮죠. 그리고 막 쓰레기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근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사과를 통째로 먹는 거니까 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고급 간식으로 통하는 만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인기 만점 문경 사과를 통째로 넣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사과칩 한번 잡숴봐요. 자, 이대로 만족할 우리가 아닙니다. 문경 사과 그 맛의 정점을 찍을 대망의 마지막 행선지. 와, 여기는 무슨 가정집 분위기가 납니다. 너무 아기자기한 그런 공간인데요. 이렇게 정원에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그 어떤 걸 먹더라도 감성적인 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안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혜은 리포터의 행복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아늑한 분위기에 홀렸다가 디저트에 반하고 마는 이곳. 매일 10가지 이상의 빵류를 직접 만드는 디저트 카페인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달콤하고 상큼한 뭔가 사과향이 가득한 빵 냄새인가요? 이런 게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가꾸는 빵은 못 참거든요. 여기 어떤 거 파는 곳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 전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잘 나가는 게 애플파이, 또 사과 착즙 주스, 그 밖에 사과를 이용한 디저트들이 좀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쿠키도 먹고 싶고요. 아삭아삭한? 어떡하지? 다 먹어야겠어요, 저. 착즙 주스부터요. 쿠키, 그리고 뭐 페스트리 다 주세요, 그냥. 사과 디저트 앞에 입 터져버린 노혜은 리포터. 그도 그럴 게 이비주얼 합격입니다. 애플파이, 애플잼 쿠키, 마들렌의 케이크 와플까지 문경 사과를 아낌없이 팍팍! 와, 고맙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많이 주문을 했었군요. 하지만 저는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원래는 이 모양인데 조개 모양이라고 해요. 이 안에 사과잼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맛볼게요. 페스츄리 같은 느낌도 있고 부드러우면서 결도 느껴지고 달콤함! 너무 맛있습니다! 착즙 주스를 먼저 맛볼 건데 이렇게 노란색을 띨 수 있는 게 당도가 가장 높을 때 이렇게 샛노랗게 주스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과의 싱그러움도 있고요. 그리고 향긋함, 시원한 맛까지. 와, 달달함과 시원함과 상큼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그런 디저트가 될 것 같네요. 사과 디저트 앞에 무장해제돼버린 여심, 한마디로 폼 미쳤습니다. 사과를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한편의 여행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늘 사과 수확하는 것만 해봤지 덜 익은 사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덜 익은 사과가 익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사과칩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정말 사과를 이용한 그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어서 와, 사과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랑 함께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문경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문경사과를 먹겠다! 어디에나도 빠지지 않는 문경사과, 그 붉은 자태가 빛을 발하는 가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문경사과와 함께 달콤한 시간 어떠세요? 바다, 하늘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여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뷰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자, 아주 스펙타클한 여수의 뷰와 함께하는 여수여행, 오늘 특별한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시 SNS 서포터즈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요, SNS 서포터즈계의 시조세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수시 SNS 서포터즈 8년차 곽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NS 서포터즈계의 아주 젊은 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웅천사는 다둥이맘 정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요, 스펙타클한 뷰를 찾아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웅장하고 화려한 여수의 결정적인 풍경들, 눈이 즐거워지는 풍경을 안겨드립니다. 찬란한 풍경을 찾아가는 여정, 첫 번째 목적지는 과격영 서포터즈가 추천하는 화태도입니다. 저는 여경님이 왜 뷰포인트 첫 번째 장소로 이 화태도를 정했는지 벌써 알겠네요. 불산을 일주하다 보면 이 다리를 보고서 어 저기 뭐지 하고 딱 그러니까요. 들어오게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화태대교는 2015년도에 개통이 됐다고 해요. 이게 바다하며 이 마을하며 막 집들 배들 다 하나하나가 와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정말. 자 그럼 우리가 이 다리를 지나서 화태도의 뷰포인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화태 갯갓길을 가볼까요? 거기가 정말 기본적인 뷰포인트예요. 네.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향하는 낭만적인 여정. 수려하게 쭉 뻗은 화태대교를 지나 어부들의 섬 화태도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갯갓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화태는 갯갓길이 총 5개 정도의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물이 빠지면 갯벌들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부럽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여기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아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고즈넉한 풍경이 주는 그런 힘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요. 저희 그러면 온 김에 이 갯벌하고 어촌마을 같이 사진 한번 남기고 가요. 좋아요. 그럼 온 김에 가요. 한적한 폭우의 정취를 고스란히 담은 사진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참 좋죠. 압도적인 풍광이 펼쳐지는 갯갓길을 걷다 보면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의 정취에 빠지고 에메랄드처럼 영롱한 물빛에 반할 수밖에요. 아니 여기 지금 섬들 보이는 게 네. 진짜 장관이다, 그렇죠? 여기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섬이 한간도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돌산을 정조할 수 있는 저기 도로가 돌산이 보이고요. 주라도도 보이고. 주라도구나, 네. 저기가. 네. 주라도. 그 남면에 있는 섬들을 볼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여기가. 이번엔 정지희 서포터즈가 추천하는 아름다운 풍경. 동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대박! 와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멋진 곳 여기 지금 저희 어디 온 거예요? 여긴 둥원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와본 곳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시선에서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곳을 찾다 보니 이곳이 딱 제 격인 것 같아요. 또 뭔가 약간 사진 찍을 만한 이런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등대까지 가는데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최병수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가 끝에 가면 네. 불멍우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이 만든 예술품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면서 여수에 정말 예쁜 곳들, 멋진 곳들을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사실은 이 서포터즈를 하는 그런 보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같이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공감을 일으키고 또 그분들이 또 다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두문포 마을은 찍기만 하면 인생샷을 건지는 사진 맛집인데요. 아기자기한 사진들을 남겨봅니다. 오, 잘 나왔어요, 완전. 예쁘다. 오늘 좀 건졌네요, 완전. 두문포와 세트인 사진 맛집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가보실래요? 당연히 가야죠. 어디에요? 빨리. 두문포 마을에서 차로 5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숲인데요. 비밀스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숲길을 걷다 보면 상상 그 이상 가슴이 확 트이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큰크 등대입니다. 큰
흰색 등대. 네. 진짜 이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이 등대가 정말 장관이고 기암괴석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와, 이 모든 게 진짜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네요. 예전에는 바다만 비춰줬다면 요즘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많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아이들은 여기에 보면 네. 꼭 라푼젤이 머리를 내려줄 것만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동화 속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풍경은 당연히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바다와 등대와 사람이 어우러진 인생샷 완성. 와, 정말 제가 두 분 덕에 선물 같은 뷰포인트를 잘 즐겼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MG 대표로서 여러분께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약간 조금 색다른 뷰포인트 준비했는데 어떻게 가보실래요? 네,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가봐요. 가보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두근두근 기대감을 안고 찾아간 곳에선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궁금하시죠? 자, 제가 준비한 뷰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대박이죠? 와, 이거 그네 아닌가요? 어때요, 어때요? 너무 예쁘기는 한데 한데? 웃을 것 같은데요? 자, 그네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느낌으로 돌산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엄청난 네. 뷰포인트를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그네를 탈 수 있게 또 준비를 했죠. 자, 인생샷을 위한 드레스 착장 완료. 스릴을 만끽할 마음의 준비도 끝났으니 신나게 짜릿하게 여수의 하늘로 날아올라 볼까요? 하늘을 나는 듯한 몽환적인 사진 완성! 이번엔 지희씨 차례인데요. 사진작가로 변신한 저 MG 대표가 멋지게 찍어드립니다. 아, 진짜 떨고 있어. 사진 잘 나왔어. 그 와중에. 이거 보세요. 오,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아까 너무 아. 무서워하시던데, 근데? 아, 근데 아직도 그치? 무섭네요. 뷰포인트 여행을 마무리할 결정적인 풍경을 찾아 여수의 서쪽 끝 화양면으로 떠나봅니다. 싱그러운 식물들의 온기가 가득한 비밀스러운 정원은 가을날의 정취가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이 아름다운 정원과 스펙타클한 바다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꽃들도 정말 많고, 그쵸? 이 흰 꽃도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쵸? 갑자기 꽃 이름들을 다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좀 보세요. 신기하다. 오, 저기 상사화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쁘다, 그쵸? 네. 정원 너머에는 바다가 와,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정말 그러네요. 최고다.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해질 무렵의 감성에 빠져드는 시간. 여행의 진짜 묘미는 바로 이런 거겠죠. 물든 노을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두 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서포터즈 활동하는 게 네. 유라 씨 이런 반응 때문에 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고 너무 막 좋아해주는 이런 반응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던 곳을 와서 이제 감동을 느끼면 막 알려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스펙타클한 여수의 뷰를 직접 눈에 담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여행은 어디로? 여수로! 전국의 분야별 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모든 장애인들의 축제였나 싶습니다. 영광의 순간을 또 만끽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서 직종별 1위를 따낸 고수들만 모여 찐 실력을 겨루는 날인데요. 경주에서 열린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가을이 찾아온 경주. 오늘은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있는 날. 각 지역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만큼 긴장감이 팽팽한데요. 대회기 1차. 17개 시도 장애인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해 주신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40회 경상북도 장애인 선수단 선수 일동은 경주의 영광 기능을 즐기며 다니하며 경기에 임할 것을 선소합니다. 선수와 관계자들의 기대 속에 드디어 대회 시작. 1981년부터 우리나라의 장애 그 기술인들의 경연의 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인에 대한 대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개최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9개 종목에 447명의 장애인 선수분들이 17개 시도별로 선수단을 구성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을 격려하고 장애인 취업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열리고 있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올해 출전한 선수들 모두 준비한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길 기대해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할 거예요.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갖고 실력을 발휘해볼게요. 지역별 1위가 모여 전국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겨루는 결승 오브 결승. 달인 중에 달인을 뽑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더 남다르다고요.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17개 시도에서 이미 1위를 달성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의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고요. 또 그러한 분들이 각자의 직업을 갖고 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비장애인 시각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능 고수들이 모인 만큼 응원하러 온 가족들도 함께 긴장하며 관심 집중. 어떻게 우리 선수들 잘하고 있나요? 대회 참가자마다 차이가 좀 나기는 나네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긴장해서 그런지 우리 애가 아마 기대를 상위권 들지 않을까 싶은데. 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인분들처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저희 일상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되게 노력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잠깐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이 있었으니 바로 최고령 참가자 박용삼 씨. 지금은 점점 사라져가는 양복 직종에 참가했는데요. 도전하는 일에 나이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벌써 16번째 도전이라고 하네요. 명맥을 이을 사람이 있을 때까지 뭐 죽어도 하는 거지. 결과를 뭐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데 이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내라도 지역 대회에 출전 안 하면은 이 종목이 없어져요. 요새 누가 이런 거 배울 사람 없어요. 야,
시대가 시대인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늦은 밤 숙소에서도 장비를 꺼내 연습에 연습. 50년 차 베테랑이지만 그래도 전국 기능 경기 대회는 긴장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이거 나오기 위해서 훈련을 연습을 뭐 50불을 지입하는데 양장 나온 사람은 30불을 지입하는데 이런데 우리는 뭐 한 부르고 두 부르고 안 지보고 그냥 이 정신적으로 뭐 몸에 다 이어 있는 거 연습은 필요 없어요. 연습한다고 맨 거기 거기고 연습 안 해도 잊혀지지 않으니까 그건 거기고. 같은 시간 다른 숙소에서는 네일아트에 참가한 장미숙 씨도 다른 참가자의 도움을 받아 마지막 연습에 한창입니다. 아 지금 네일아트 준비 중인데 이 언니도 내 시험 친다고 경기 준비 중인데 이 언니를 연습 삼아 네일아트 그라데이션 한번 해보려고요. 언니 손이 이뻐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본 경기장에서 다시 만난 장미숙 씨. 열심히 연습한 만큼 실력 발휘하고 있겠죠? 살짝 긴장한 표정이긴 하지만 어디 보자. 오, 작품은 예쁘게 완성된 것 같은데요? 연습 때보다 더 한대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긴장을 했나 봐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더 안 된 것 같아요. 고수들만 모인 전국대회, 특히 세계대회 출전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대회다 보니 참가자들의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요. 평소 실력을 잘 발휘하면 좋겠지만 혹시 실수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고생했어요.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즐겁게 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뿌듯하세요? 네. 긴 대회를 마치고 결과 발표의 시간. 바리스타 부문 결과를 공개합니다. 1등은 83.3점 손재희 선수가 1등입니다. 와, 1등 소식에 그만 눈물이 맺혀버린 손재희 선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좋은데 약간 막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 나요. 고생 많이 하셨나 보구나.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구나. 사흘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노력해온 모든 참가자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제40회 경상북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선수들의 수상소감 들어봐야죠. 은메달 받아서 기분이 좋고요. 다음 대회에 또 기회 출전하게 되면은 꼭 금메달 한번 타보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요. 비록 3등이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아쉽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파이팅! 모든 장애인들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가 함께 응원합니다. 내년 개최지 충북 청주에서 다시 만나요.